할렐루야. 오늘의 묵상토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리.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적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마노아와 아내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바위에 드립니다. 그러자 불이 임해 그 제물들을 태울 뿐 아니라 제단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서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예언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눈 대상이 마노아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다고 말하는 내용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노아에게는 신앙의 흔적은 있지만 영적인 둔갑함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그와 동행하며 교제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단면이고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떠는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더 지려운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지금 합리적인 이유로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도 소제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지만 그녀는 마노아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마노아는 분명 아이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선 막연한 지침보다 세밀한 지침을 받을 때 더 마음의 유안을 얻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쩜 율법들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규칙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의 부부에게 어떻게 키울까요? 라는 질문할 때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민족의 구원자로 키우는 일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애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핵심은 사랑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힘써 사랑하십시오. 성도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 속에 피폐해진 이스라엘에게 작은 태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단순히 돈, 명예, 인기와 같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영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나신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생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성도,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